예, 상지대학교의 65주년과 통합원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도 성공회대학교 잠깐 있을 때 우리 정대화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실 때 잠깐 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.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하루빨리 상지대학교가 정말 민주대학으로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상지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상징 대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상지대학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. 민주주의, 또 지역사회와의 연대, 또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대학으로서 정말 영원히 아카데미의 상징, 또 민주주의의 상징,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혁신의 상징적인 그런 선도적인 대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.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원하고 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수호 전태일재단 위원장님과 또 상지대학교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을 초대합니다. 상지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지지하고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